여기서 앉아왔어, 랑처. 찬양하고 성경구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앉고, 여기도 앉아도 되고, 여기. 자, 어머니가 사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좋아하시니까 이 찬양 먼저 아니, 누나하고 준비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지원이 알아? 아, 왔어요 언니. 여기 앉아. 여기 앉아. 하나 옆에 앉을래? 여기 앉았는데. 아무데나 앉아. 사회자가 앉아야지. 여기 앉아. 자, 성경 말씀 기도를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 성경 말씀 볼게요. 기도하세요.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볼게요.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내 아버지 엄마를 공경하면 꽃을 가지고 여자 하나님께서 이런 첫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니의 구슬을 맞이해서 우리 친척들 다 모이고 꼬마들까지 모인 데서 우리 이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이 90평생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프시고 또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질곡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강공태 우리 아버님하고 해로하시며 보낼 수 있도록 건강함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이 더욱더 어머니 아버지 공경하고 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이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만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 혹시 하늘에서 나라의 마시오, 오늘날 우리에게를 안전하게 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감사합니다. 여기다 사물 하나 놓고 이거 하고.